새롭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코끄릿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수입화분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왕 사이즈 두 개가 지금 있는데 조연석들은 그 생긴 거 그대로 왕 모아심기 2종 35,000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 아래 있는 녀석들은 라떼 미니미 진짜 안 어울리죠? 지금 이렇게 조합이 라떼 미니미 12종 24,000원 12종 24,000원이니 개당 2,000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은 화분 장식도 7개 만원도 소개해드릴 건데요. 완전 이거는 국산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진짜 바람떡 같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7개 만원. 그래서 지금 분경하고 계신 분들은요, 요거 품어보시면 되는데, 7개 만원. 저한테는 파랑이가 두 개가 왔고요. 보라가 지금 두 개가 왔는데, 여러분들께는 노랑이가 두 개가 갈 수도 있고, 주황이가 두 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색감이 요래요. 자, 요런 색감 지금 가지고 있고, 무슨 단추 같다. 여기 있고. 아니, 그리고 요건 뭐야? 요거 왜 이렇게 틀려있지? 여기다 뭐 하라고? 궁금하네. 여기 이렇게 꽂아갖고 다 꽂아놓는 건가?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요 분이 지금 여기 뭐라고 부르지? 요거를? 화분 장식돌? 화분 장식돌 7개 만원. 색상은 랜덤인데, 저한테는 보라 두 개, 파랑 두 개가 왔지만, 여러분들께는 빨강 두 개, 주황 두 개가 갈 수도 있다는 점, 구매하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라떼. 여기 라떼 미니미 12종 24,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콩분 같은 느낌 딱 들죠? 맞습니다. 콩분입니다. 디자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디자인 각각 두 개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네요. 화분의 사이즈 콩분. 얘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감도 예쁘고 요거 디자인 튤립꽃 같은 모양 너무 예뻐요. 제이크 사이즈 6cm, 화분의 높이는 대략 6cm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요게 두 개. 요거는 무슨 이집트 무슨 뭐 이렇게 동화에 나오는 이집트 무슨 소품같이 그렇게 생겨서 전체적으로 에크 사이즈 대략 5.5cm 화분의 높이 6cm 조금 안 되는 사이즈. 요것도 두 개. 자, 귀가 달려있네. 애들 너무 귀엽게. 자, 요것도 느낌상 그쵸 이집트의 그런 느낌. 자, 가보지도 못했는데 에크 사이즈가 5.5cm 화분의 높이가 대략 6.5cm 요 화분도 두 개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겨울 내내 좀 못난이 돼서 나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여기에다가 모아심기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요 그 지금 베이비 핑거가 조금 못생겨져가지고 제가 요 작은 화분에 이렇게 모아심기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모아심기 한번 해보셔요. 자, 요 화분 약간 직사각이어서 요 녀석은 목대 있는 애들 모아심기 하기에 딱 좋겠습니다. 테이크 사이즈 가로 사이즈 5.5, 세로 사이즈가 대략 4.2 정도, 화분의 높이 대략 5.5 높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두 개 들어가 있고요. 꽃병 스타일 귀가 지금 이렇게 달려있는 모양새가 도깨비 귀처럼 너무 예쁘게 달려있습니다. 아니, 좀 인상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달려있을 생각을 했지? 안 빠져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입구 사이즈 4.5,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 7cm, 이거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물 따르는 항아리 같은 그런 느낌의 미니 화분입니다. 자, 입구 사이즈 대략 5.5,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 6.5 높이감 가지고 있습니다. 라떼 미니미. 요거는 꼭 분갈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장식용으로 써도 예뻐요. 어딘가 그냥 살짝 이렇게 얹어만 놔도 빗장식만 더 여기다 추가가 된다면 정말 예쁠 미니미 화분입니다. 자, 다음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세오스테아보다 더 커요. 자, 왕모아심기 2종 35,000원. 근데 물구멍 진짜 포인트가 대단한데? 진짜 개성있고 자기주장 강하네. 자, 이렇게 여기. 자, 이렇게. 어머, 중간에 굽다리를 두 개를 더 놨어? 어머, 너 육다리야, 육다리.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요즘에 모아심기 하거나 혹은 분경하시거나 할 때에 이 화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5,000원. 자, 두 개 35,000원인데 진짜 덜 들고 있기 무거워. 덜덜덜덜 떨린다니까. 와, 진짜 크다. 아우, 무거워. 자, 가로 사이즈 30, 뭐야? 가로 사이즈가 근 30이야. 세로 사이즈는 22, 21. 그 다음 화분의 높이는 대략 10cm가 좀 안 되는 높이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다가는 저는 뭐 많아요. 러블리 로즈도 심어도 되고, 그 다음에 모가지만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애들 여기다 다 심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치만 힐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쁘게 모아심기 하세요. 모아심기 하시거나,
다음에 어이구 여기다. 자, 요것도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얘는 약간 롬 시리즈에서 볼 수 있는 청동기 같은 그런 사이 그런 색상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양은 좀 심플하게 제가 꽃장식 가열이 있고 상단에는 프릴 모양 갖고 있습니다. 요 녀석은 약간 색감이 조금 반딱거리는 유약을 갖고 있는데요. 요 녀석들 디자인은 무난하니 예쁜 디자인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행복한 꽃그릇에서 정반대 사이즈 모아심기 2종은 왕왕 사이즈. 자, 35,000원. 자, 두 개. 라떼 미니미 12종 24,000원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요 꽃장식은 7개 만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꽃그릇으로 주문 주시는데요.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거 사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달기를 부탁해 행복한 꽃그릇에 재생 목록을 가시게 되면은 그동안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를 했었던 달기 화분들, 부자재들 전부 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도 구매가 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니까 꼭 사장님께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꽃그릇도 여러분들 행복한 꽃그릇은 네이버도 있고 네이버 쇼핑몰도 있고 쿠팡도 있고 엑스플랜드도 있고 하니까 나 이거 말고 다른 소품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셔서 여러분들 적극적인 정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